네, 진주 씨 왔거든요. 아, 진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자, 제주 씨 어디로 가실 거예요? 마음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대로 데려가 주세요. 저기 죄송한데 저 바빠요. 그냥 좀 나무가 많은 곳. 나무가 많은 곳 여기 내리세요 그러면. 여기 지금 나무 많잖아요. 제주 씨. 저도 근데 손님이 또 이런. 저기 어디세요? 샵이에요? 피부과예요. 네, 자 그러면 자 주행을 시작할게요. 안 그래도 고생하실까봐 커피를 좀 드렸어요. 아 진짜요? 어떠세요? 아, 야,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원래 일부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갈 일이 있는 거예요? 네네, 원래 가려고 했어요. 제가 요즘에 턱에 여드름이 좀 났어요. 저 죄송한데, 네. 제가 지금 손님들이랑 토크를 많이 해가지고 좀 조용히 가도 될까요? 이럴 거면 에어팟을 챙겨올 걸 그랬다. 기사님 근데 진짜 말 걸지 말아요? 네. 내 고민도 얘기하지 말고 원래 기사님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하는 거 아세요? 아니 기사님하고 왜 고민... 아 고민이 뭔데요? 제가 혹시 한번 들어볼게요. 뭔가 그 그릇이 작은데 주어진 일이 중요한 게 많아진다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일을 그만둘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? 그 일의 가지수를 약간 기사님은 어떤 타입이세요? 저는 좀 가짓수보다는 나의 만족도와 나를 불러준 곳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37살이시면은 네. 아 이건 조금 버겁긴 한데 견딜만하다 하는 수준이면 그 정도까지는 나는 일을 늘려도 된다고 생각해요.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. 네네.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. 아 네. 예, 예. 아 여기 예전에 저 진짜 형들하고 자주 갔던 줄리아나 있는 자리잖아요. 지금은 여기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이 코너만 돌면 그 진짜 가슴 뛰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. 아니 지금도 저희는 다 청춘이잖아요 사실. 청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청춘은 네. 지지 않는 풀 같은 거? 아니요 저는 그럼 기사님이 생각하는 청춘이란 뭐예요?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. 너무 열받아. 진짜. 나경원 씨도 이런 그 대화를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네. 요즘은 좀 받아주는 걸로 좀 이게 좀, 예, 좀 힘들어요. 예, 저는 좀 이런 그 실없는 대화를 좋아하거든요. 예. 기사님 너무 감사해요. 아니에요. 자. 헤어지니까 아쉽지 않으세요? 네, 저도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. 네,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준 씨 가요. 네. 네. 안녕. 안녕. 네. 아, 고맙게도 참.